먼저 요리를 하기 전에 고기 육수부터 내볼게요. 이게 참 중요해요. 진득하게 오래 끓여서 깊은 맛을 내주는 거죠.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다시마 넣고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.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약 북중불로 은근히 끓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국물이 잘 우러나왔죠? 이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제 껍질이 벗긴 토란을 잘라보도록 할게요. 이게 좀 작은 거는 좀 몇 센치? 1cm 간격으로 큰 거는 절반 잘라서 썰어놓은 토란을 넣고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. 뚜껑을 닫고 이제 삶아놓은 토란을 넣고 두세 번 정도 씻어주세요. 먼저 대파부터 손질해 볼게요. 반을 갈라준 다음 쫑쫑. 이제 고기를 손질해 보도록 할까요?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육개장처럼 이게 조금 이게 찢으셔도 되고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 주셔도 된답니다. 됐어. 이제 재료 손질도 끝났으니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? 슝. 이제 아까 끓여 놓은 고기 육수에 데쳐 놓은 토란과 고기를 넣겠습니다. 뚜껑을 덮어서 약간 토란을 좀 더 익혀줄 거예요. 액젓, 다진 마늘, 들깨가루, 들깨가루를 넣어가면서 농도를 조절해 주세요. 다 되었으면 후추, 참기름 살짝, 저희 집은 꼭 추석 때 이 토란탕을 해 먹는답니다. 지금이 딱 나오는 시점이거든요. 이걸 식구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해요. 이거에다 밥 말아 먹고 정말 후루룩 다 먹을 정도랄까? 그러니 여러분도 꼭 이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토란탕을 끓일 때 꼭 치맛살을 사용해서 고기 육수를 낸답니다. 치맛살은 양지머리에 비해서 끓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굉장히 고소하거든요. 그래서 토란탕의 맛을 더 업시켜준다 그럴까? 거기다 감칠맛과 찐득한 맛은 일품이에요. 가루씨의 토란탕이었습니다. 가루씨 요리 완성!